박근혜 정부는 참사 초기 무슨 일이든 다 해줄 것처럼 약속했지만 지난 600일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를 결국 인양하게 된 것도,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도 모두 유족들이 거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국민에게 직접 호소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특조위를 흔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월호 관련 내년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고 학교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흔적마저 지워질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맞서서 지금도 거리에서 싸우는 부모들을 홍효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전인숙 씨 부부는 지난 10월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아빠가 전에 살던 집은 좀 들어가기 힘들다 그래서 새 집이지만 아들 경빈이의 방만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오시면서도 그냥 그대로 네, 거의 그대로 오고 네. 참사 이후에 지금 뭐 엄마가 다니고 있는 거 그리고 네. 고마운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이제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시민분들이 주시고 활동가분들 주시고 하는 거를 여기다 이제 하나씩 놔주는 거예요. 태권도를 잘했던 경빈이의 방에는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메달과 상장이 가득하지만 엄마가 가장 아끼는 물건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저기 한 게 아마 면도기. 면도기요? 네. 수염 깎는 걸 배우고 싶다 그래서 아빠가 저 면도기로 가르쳤었거든요. 아, 아유, 응. 면도기로. 수염이 많이 안 나서 네. 한 두 번? 두 번은 아마 연습을 해봤던 것 같아요. 아빠가 준 면도기를 두 번밖에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경빈이. 경빈이의 죽음 이후 전 씨 부부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맞벌이였던 부부는 모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내가 회사를 이 경빈이 사고 나서 한 달 후에 회사를 갔거든. 주위 사람들이 나보고 그냥 이거는 사고다. 그대를 잘못 타가지고 그래서 내가 사고 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직장 대신 매일 거리로 출근했습니다. 합동분향소와 광화문, 진도 팽목항을 오고 가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달라고, 인양을 해달라고 삭발도 하고 물대포도 맞아가며 600일을 보냈습니다. 정말 그 부모들끼리 같이 하는 얘기가 무슨 거지 생활도 아니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잘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이런 생활을 할 거라고 정말 꿈에도 못 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상도 못했죠. 근데 참사 일어나고 이렇게 거리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는 우리 계속 일어났던 대형 참사나 정말 억울했던 이런 일들이 밝혀진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미뤄지고 있다라는 거. 지난달부터는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도 피켓을 들었습니다. 현재 존치 논란이 되고 있는 단원고 교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달 세월호 희생자 학생들과 선생님이 사용했던 교실과 교무실을 학교 밖 별도 공간을 마련해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내년 신입생 입학을 앞두고 교실이 부족한 데다 그대로 둘 경우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일부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유가족분들의 의견에 반해서 저희가 뭘 일을 할 리는 없겠지만 다른 분들의 의사도 저희가 충분히 수렴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정책 담당자로서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지만 희생자 가족들은 교육청의 방안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4.16 그날 이후로 저희 가족들은 소중했던 가정과 가족도 그리고 미래의 삶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지금 남아있는 건 단 하나, 우리 아이들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까지 살아 숨쉬고 있었던 교실, 오로지 이 교실 하나 남았습니다. 매주 교무실을 찾던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도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많이 써놨네. 제자들이 썼네. 이 자리는 우리 딸 김초원 선생님이 근무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꼭 나와서 청소하고 있어요. 바닥도 닦고 쓸고 닦고 하고 책상 쓰레기도 이제 제가 정리를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꼭 와요. 우리는 이걸 이 교무실하고 교실을 존치를 해야 이제 그나마 우리가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학교를 다녀간 시민들이나 단원고 학생들도 상당수 같은 의견입니다. 가보니까 역시 거기도 아이들이 있었던 참사 현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교실에서 어떤 시청각 교육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뭐 100번을 하는 것보다도 한번 아이들 이렇게 한번 둘러보 같이 함께 선생님들이 둘러볼 수 있다 그런다면 그것만큼 뭐 살아있는 정말 산 교육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사람들이 이거라도 생각해줘서 여기 막 들리고 그러면서 기억이라도 해주시니까 신입생 문제만 아니면은 딱히 치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들도 다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안 그런 게 나을 것 같은데 안 웃는 게 그냥 또 교실을 보면서 네. 뭐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1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교실 보존을 요구하는 시민 12,000여 명의 서명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기도 교육청은 유가족과 합의를 이룰 때까지 당분간 교실을 치우지 않기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정부의 세월호 참사 공식 추모 공간인 안산 합동분향소도 시간이 지나면서 홀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관계부처 차관에 의해서 올해는 국민안전처가, 내년에는 해양수산부가 예산을 지원해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양수산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내년도 분향소 예산 51억 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입을 모아 예산 편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기재부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민주당하고 새누리당 의원님들한테 예. 그 부탁해가지고 상임위하고 네. 상임위 반영됐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예결위까지 넘어갔었어요. 네네. 예, 그런데 예결위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반영된 건 다 빼버리고 예. 정부 안으로 정부에서 넘겨준 그걸 그대로 망치를 두드렸거든요. 일단 해수부는 재해 복구에 사용되는 재해 대책비를 전용해서 안산시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지원 규모가 책정되지 않아 안산시는 위탁업체 공고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기에는 뭐 인터뷰 해주고 다 해줄 것처럼 유가족 지원도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너를 언제까지 이거를 지원을 해줄 거고 얼마를 지원을 해줄 건가는 아무런 협의도 없고 정부에서도 통로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월 세월호 유가족 등 700여 명이 이용하는 안산 트라우마 센터.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 트라우마 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안산시의 요청에 따라 기재부에 센터 설계비 3억 8천만 원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전액 삭감됐습니다. 기재부의 뜻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청와대에서 꼭 막아라고 하는 그런 예산 리스트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얘기 실질적으로 합니다. 의원님, 저희들 생각이 있지만은 청와대가 시키면 시킨 대로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예산을 기재부가 깎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청와대가 기재부에게 깎으라고 오다를 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100%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4.16 교실을 존치하라!
바뀐 것은 없는데 정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언론의 관심도 줄어들면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또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년 10개월의 세월이 흘렀는데 결과적으로 감추는 자와 밝히는 자의 싸움인데 반드시 잡초 돌틈 사이에 발에 밟히는 그 잡초는 기어코 살아나더라. 너무 억울해 우리 애들은. 꿈도 못 피고 할 거 많은 애들이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 많은 애들이 차마 말도 못하고 그 자리 4월 16일 날 너무 전화를 받았을 때 진짜 눈물 났고 살려달라고 할 때 못해준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도 가슴이 아픈다. 그래서 저는 멈추지 않을 이유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 멈추지 않을 거고 진실을 밝히더라도 끝까지 밝히고 참사 이후 많은 것들이 잊혀져가고 있지만 진상 규명을 위한 희생자 가족들의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홍혜진입니다.